지난 1월 열린 일본의 아시아 사이클 선수권 대회에서 주목받은 자전거. 이 자전거로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주니어부 금메달 16개 가운데 11개를 목에 걸었습니다. 세계 1위 양궁 활브랜드 업체는 4년간의 투자와 연구개발을 거쳐 지난해 국내 최초로 나노카본 자전거를 만들었습니다. 나노카본은 일반 카본보다 강도가 우수하고 내구성이나 진동감쇄, 충격감도 등 모든 면에서 3-40배 향상된 성능을 자랑합니다. 프레임 무게는 세계 최경량급 수준인 630g까지 낮췄습니다. 전 세계 각국의 다양한 기후 환경에서 요구되는 내구성, 충격강도, 진동감쇄, 그런 어떤 정확성이나 이런 성능을 충족하는 소재를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전거도 같은 소재를 적용을 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 동안 열린 나노코리아 2016. 14개국에서 340여 개의 기업과 기관이 참여했으며 3일 동안 총 9,000명의 전문가와 산업 관계자가 다녀갔습니다. 레이저 기술과 마이크로 나노 시스템 등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6개의 나노 첨단 기술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나노 카본 바이크도 우수한 품질과 성능을 인정받아 올해 나노코리아 2016 어워드에서 정부 포상을 받았습니다. 자전거가 바이크가 더 가벼우면서도 에너지 전달이 잘 되고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드라이빙이 되면서 또 더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 이런 우수한 점을 인정받아서 아마 상을 받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난해 20억 원 매출을 올리며 뛰어난 기술력과 노하우를 인정받은 나노카본 자전거가 자전거 산업을 주도할 명품 바이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채널아이 산업뉴스 김지원입니다.